자, 윤활배 닥치고 토크쇼 대본 없습니다. 오늘은 파리채가 없어가지고 마이크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김 대표. 마이크. 이 엄중한데, 이 돌발 퀴즈 준비를 했다가 더 이상 이해가 안 되겠다. 부산 광역시장님이 이 결단을 내리시면 가능한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울산시장님도 국가를 통해서 기관과 함께 지금 많은 부분들을 같이 협력하고 얘기를 나눈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식이 빠른 시일 내에 종식될 수 있도록. 송초로 시장님, 꼭 좀 이분들의 이 염원을, 울산 시민들의 염원을, 또 대한민국 국민들의 염원을 꼭 이룰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Hello everyone. Welcome to my channel YHB 윤활배입니다. 아, 이제나 저제나 방부대 암각화 어디 있는 거야? 아까 표지판에는 약 한 400m만 들어가면 암각화를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세계문화인류사의 유례가 없는 이런 보물을 벌써 우리가 인식한 지 50년 동안 벌써 물에 수장시키고 있는 것이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아, 여기 드디어 여기 왔습니다. 도착을 했죠. 아, 안녕하세요. 예,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습니다. 예. 아, 일교 회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서청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없잖아, 거기서. 아이고. 기원, 시민 기원. 우리 김 대표는 또 바쁩니다. 예, 이 단식은 어떤 특정인이 단식이 아니고요. 사실상 울산 시민 전체가 뜻을 모아서 이루어지는 그런 단식입니다. 시작은 지금 우리 공동대표단에서 시작은 했지만, 앞으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1일 릴레이식의 단식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사연댐으로 인해서 방부대 암각화가 이마침 훼손되는 부분들은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훼손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너무나 한탄스럽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시민 모두가 동참해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 방부대 암각화를 세계유네스코에 반드시 등재하는 데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단식투쟁하고 있는데 이 국수 얘기를 할 수가 참 죄송합니다만 지난번에 이 영상을 보면서 국수 먹기는 먹었는데 돈은 누가 냈어요? 돈 대표님. 아니 국수값은 안 주고 그냥 왔는데. 송초로 시장님도 기가 간질간질하겠다. 신경 많이 쓰고 계시니까 아마. 아이고